창세기 1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날 왕 아므라페르 이때에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크돌라 오멜과 민족들의 왕 치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 모두가 시딤 골짜기에 함께 모였으니 이는 곧 염해라. 그들이 12년간 크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에 반역하였더라. 14년째에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타롯 카르나임에서 르파인을, 함에서 수수인을, 사회 키랴다임에서 에민을 치고 호리인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옆에 있는 엘파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파 곧 카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세손 타말에 사는 아모리인을 치니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는 소알이라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다섯 왕이 엘람 왕 크돌라로의 오멜과 민족들의 왕 티달과 시날 왕 아므라펠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싸웠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칠 때에 거기에 빠졌으며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식량을 탈취해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인 롯과 그의 재물도 빼앗아 갔더라. 오늘은 조금 역사적인 걸 우리가 좀 배웁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것도 알아야 돼요. 이 아므라펠이라는 사람은 옛날 지금부터 한 3900년경에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왕이 있습니다. 함무라비라는 왕이 있어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함무라비 대왕이 최초로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 아주 유명하죠. 그 때문에 그 당시입니다. 시날이라는 곳은 바로 바벨론 땅이 있던 곳을 얘기하고, 아므라펠이라는 뜻이 아주 강력한 백성의 뜻이고, 이 바벨론이 니므롯이 세웠던 것도 바벨론이고, 함무라비 대왕이 세운 것도 바벨론이고, 앞으로 환란 때의 큰 바벨론이 이제 적그리스도 지하에 있는 큰 바벨론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벨론의 역사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의 역사가 바로 이 세상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펠, 그 함무라비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은 유엔 총장 정도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총수격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딤 골짜기라는 것은 어딘가 하면은 염해인데 지금 말하면 사해예요. 사해. 죽은 바다다. 죽은 바다. 그래서 지금 그 바다라, 이 사해가 이 해발보다도 400m가 낮습니다. 해발보다 낮아요. 그리고 길이가 46마일이고 넓이는 한 10마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호수 같은 바다예요. 네? 그리고 그 속에는 엄청난 지하자원이 들었어요. 엄청난 지하자원이 들었어요. 예? 뭐 얘기 들어보면 탄산 칼륨이 뭐 680억 불이 들었고, 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이 세상에 필요한 그 뭐 마그네슘이라든가 석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무지무지하게 들었어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뭐 7,970억 프로치가 있대요. 그 안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한 걸 믿어야죠. 엄청난 지하 자원이 그 속에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소돔 왕을 비롯해서 이 여러 왕들이 그 시날 왕을 비롯한 그런 왕들을 바벨론 왕을 쭉 섬겼죠. 약한 나라. 그런데 13년째에 반역을 하였다. 지난번에 1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미국도 독립할 때 13개 주가
연합을 해가지고 영국의 항거에서 결국 이겼습니다. 그래서 1불짜리에 보면은 화살촉이 13개 있고 나뭇가지가 13개 있고 별이 13개 있고 미국도 사실 반열해가지고 세운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13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13이 없습니다, 미국은. 근데 그것이 사실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반역에 일어난 게 13이라는 숫자고 맞습니다. 이거는 미신이 아닙니다. 미신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백악관을 건축한 것이 시작한 것이 13일 금요일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13일 금요일을 제일 두려워해요. 검은 고양이 날이라 그러죠. 이게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백악관을 공사한 것이 금요일 13일에 시작됐고 또 2차 대전 때 연합군의 동맹군의 13명의 사람과 13개 항으로 국제연맹의 초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국제연맹이라는 그 League of Nations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바벨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예, 참 이거는 깊이 들어가보자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13이라는 숫자가 이 반역과 관계가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 오래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다 한번 근거를 대면서 배운 적이 있으니까 그것은 테이프를 여러분이 참고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3년째 반역을 해서 14년째 이제 그달라말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결국 그 바벨론, 소돔 이런 사람들 그 자기들을 섬기던 그런 왕들과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셌는가 하면은 여기 르파인 5절 6절에 보면은 르파인이 나오고 수수인이 나오고 엠민이 나오고 호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인들이었어요. 거인들인데도 그 참 바벨론의 함무라비 왕을 비롯해서 그 동맹군들이 그 거인들을 다 칠 정도로 이렇게 강한 나라였어요. 이렇게 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보면은 6절에 보면은 호레인을 그 산 세일에 쳐서 광야 옆에 있는 엘파란까지 이르렀다. 파란이란 곳, 엘파란이 바로 파란이란 곳인데 바로 파란산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곳이 하박국 3장 3절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 오시는 곳이 바로 그쪽으로 오세요. 예, 이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지금 하박국 3장 구약 성경 거의 끝에서 몇 번째죠. 3장 3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해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이 엘파란이라는 것은 이 파란산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셀라라는 것은 환란 때에 셀라 페트라. 하나님 일어나시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셀라예요. 영어로 All Rise God. All Rise God. 그러니까는 정말 이 엄청난 군대들이 거인들을 다 죽일 정도로 이렇게 노도같이 와가지고 결국은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또 벨라왕 그래가지고 싸웠는데 결국은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역청구등에 빠져가지고 다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형제인 롯과 그의 재물도 빼앗아 갔더라. 결국 롯은 편안하게 살다가 거기 있으면 아주 편안할 줄 알았죠. 편안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북쪽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근데 롯은 이때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은 바로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이 세상이 편안하고 먹을 거 많고 입을 거 많고 좋은 집에 살면은 편안하게 살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멀찍이 떨어져 살았습니다. 분리돼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혀
시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도망쳤던 자가 와서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아모리인 마므레의 평지에 거하였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거하지 않았죠.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이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사로잡혀 갔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그들을 추격하여 단까지 가서 그와 그의 종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치고 다마스커스 왼편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하여 모든 재물을 다시 찾아오고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여자들과 백성들도 다시 찾아왔더라. 신학자들은 이걸 보고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318명이 가가지고 거인까지도 다 죽여버린 그 바벨론 제국의 연합군을 어떻게 인별하고 어떻게 다 뺏긴 것까지 찾아오고 사람까지 다 찾아왔느냐. 이해가 안 가죠. 그 사람들은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미디안 군대를 수십만을 무기 하나 갖지 않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어가지고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면서 기드온의 칼이여 그럴 때 그냥 서로가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역사도 믿질 않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사야서 보면 벌레같이 이 땅에서 무진애처럼 될지라도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살육하는 기계가 된다. 결국 날카로운 타작 기계가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 볼 때는 산지에서 하늘 별을 쳐다보고 그저 한다는 게 있으면 양이나 치고 그리고 또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하고 참 별로 정말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때가 되고 유사시가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주니까 318명 뭐 훈련시켰어요? 어떻게 얼마나 훈련시켰겠어요? 그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물론 그게 동참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동참했을지라도 뭐 고작해 몇백 명밖에 더 됐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 당시 최고 세계를 제패하는 그 함무라비 대왕 바벨론을 신할 땅에 있는 그 바벨의 왕과 동맹군들 그 모든 그 당시 거인들을 쳐서 죽일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다 쳤다는 얘기는 이거는 하나님의 바로 능력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서 분리돼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합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패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롯은 이렇게 당하고서도 당했는데 아브라함이 구해줬습니다. 그렇게 당하고서도 그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계속 소돔에 또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참 소위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세상을 버리지 못해서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 그러니까 롯이 한쪽은 아브라함, 한쪽은 세상. 이런 식으로 자기 편하는 것을 자취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저 내가 편할 때 그냥 뭐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이러고 이제 전부 내가 사는 거 전혀 헌신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갑자기 일이 닥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던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적을 보면은 그는 항상 떨어져서 분리돼서 하나님의 음성만 경청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쓰실 때는 엄청난 걸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게 되면은 벌레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벌레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새 타작 기구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믿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벌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철장으로 이 생을 다스릴 때 우리도 함께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그러십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까지 심판한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미리 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절대로 비겁한 삶을 살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이 별로 없고 외롭고 쓸쓸할지라도 끝까지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다 떠났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니까 그를 다 떠났습니다. 나중에는 누가 한 사람만 자기하고 동행했습니다. 감옥에서. 쓸쓸하게 갖고
그렇게 죽었지만 그러나 그의 이름은 영원토록 위대하게 하나님이 만들었고 이제 주님 오실 때 그는 주님과 함께 용사로서 이 땅에 올 것을 우리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바로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런 뜻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믿음의 조상들을 따르는 자들이라 모세도 그렇게 40년 동안을 실어증에 걸릴 정도로 벌레처럼 됐을 때 하나님의 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있는 있을 곳에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속으로 무장하고 겉으로는 벌레처럼 아무 힘이 없이 보이는 사람을 때가 되면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옳다 인장을 받을 때 생명의 권력을 주리라. 능하신 하나님의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편한 곳으로 가지 않고 그 산지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 섬겼을 때 결국은 이렇게 조카롭과 모든 나라들을 구원해주는 이러한 참 능력의 종의 역사를 봤고 이것은 결국 그 당시 그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름도 없었던 사람이지만 결국 나중에 보게 되면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경비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나중에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 이 땅의 왕들이 우리에게 절할 것이다. 이 모든 말씀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알고 말씀 속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과 지금 타협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만 바라보고 그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는 것처럼 주님은 가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들을 명령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으니까 오실 때까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있으라는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일을 감당하고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상 받을 때 가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때 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을 체험할 것입니다. 빈부귀천 남는 요소 할 거 없고 직분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평생을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 같습니다. 예? 이걸 비밀하는 사람들은 누워서도 기도하고 팔다리 다 잘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 기도만 해도 똑같이 동참하는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군대도 정보기관 있잖아요. 정보기관. 정보기관 사람들이 계속 그 적군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기도라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기도입니다. 예? 정보작전과가 군대에서 잘 보이진 않지만 안에서 일하지만 그들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전투자라는 군인들도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저희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참 미약하나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아브라함의 행적을 통하여 그 당시에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엄청난 나라들을 훈련된 318명을 동원하여 그들을 대여섯 나라를 다 쳐서 멸하고 멸할 뿐만 아니라 모든 포로와 재물을 다 뺏어오고 조카로까지도 구원 사실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앞으로 파란산에 오시는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인자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타협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세상과 온전히 분리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들으며 또 항상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끝까지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